멍청한 ***들아 무더러 이 ***는 날아가고 다 죽여놓고 이 이렇게 경찰을 배치하냐고. 어? 누구를 위해서 경찰이 있는데 자사대 ***들 때문에 그러니까 조금만 저도 믿기 싫어요. 우리 가족들도 안 믿기 때문에 온 겁니다. 그 복근 안 할 거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억울한 마음, 분노의 마음, 전화기에서 여기 왔습니다.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떳떳하다면 비겁하게 한두 수 총리 시키지 말고, 정말 떳떳하다면 가족들 설득하고 국민들 설득하십시오. 이래서 특별법 거부권 하겠다. 왜 당당히 못합니까? 자기의 부인은 온갖 허물이 온 세상 사람이 다 알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어린 아이부터 김건희 씨의 허물이 뭔지 다 알고 있습니다. 1년 3개월 동안 오늘 이렇게 무리하게 특별법을 공포하겠다 하면서 왜 이 가족들 돈 하나 마음 하나 못 맞춰줄 대통령이 무슨 대통령입니까? 이게 대통령이냐고요? 참고 인내하고 지금까지 계속 기다려왔습니다. 마지막 시점에 잘못된 판단으로 우리를 자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심정으로 여기 와 있는지 아신다면 절대 그런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정부에서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 순간 이들은 이태원 참사를 방조한 살인자들입니다.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훼손할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큽니다. 모두 아시는 것처럼 이 법안은 지난 1월 9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만약 이 법안의 진정으로 유가족과 피해자들을 치유하고 재발 방지에 기여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면 정부가 누구보다도 더 환영하였을 것입니다. 정부가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 법안에 대해 제의 요구를 의결한 것도 그 때문입니다. 우선 피해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금과 의료비, 간병비 등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진행 중인 민형사 재판 결과에 따라 최종 확정 전이라도 신속하게 배상과 필요한 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거부권을 행사하며 내놓은 정부의 공식 설명은 오늘 윤석열 정부가 12구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 보장을 위한 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참사 발생 459일째이자 국회에 특별법이 발의된 지 286일 만이다. 1년 넘게 유가족들의 진상규명 요구와 면담 요청을 외면하더니 결국 이태원 참사 특별법 공포를 거부했다. 이미 집권 여당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었기에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뜻을 거스르면서 비급한 결정을 하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뼛속까지 파고드는 밤바람을 맞으며 철야 15,900배를 올리고 오체 투지 행진을 하며 특별법 공포를 촉구했었다.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되기 전부터 윤석열 정부와 집권 여당 국민의힘은 거부권 행사를 공언해왔지만 오늘 거부권을 행사하며 내놓은 정부의 공식 설명은 공식하기 그지없다. 그동안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더 이상의 진상조사가 필요 없다는 입장으로 여러 조항들을 삭제하거나 변경할 것을 요구해왔고 우리 유가족들은 상당 부분 여당의 주장을 수용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특별조사위원회의 위원장 추천권을 대통령 또는 자신들이 가져가겠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협상을 중단하고 특별법 표결을 거부하고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그러면서 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이 공정하지 않다는 주장은 결국 대통령 마음대로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하고 싶다는 것이 아닌가. 정부를 조사해야 하는 특조위원장을 정부의 수반이 임명해야 공정하다는 것인가. 윤석열 정부가 조사의 대상이 되고 진실이 규명되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뻔뻔할 수 있는가.
제대로 된 진상조사를 위해서는 정부의 역량에서 자유로운 조사기구를 구성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 아닌가. 유엔 자유권위원회까지 나서 독립적인 진상조사기구 설립을 공고한 이유를 정녕 이해하지 못하는가. 이미 똑같은 법정을 가지고 있는 여러 법률들이 존재함에도 마치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만 동행명령장 발부와 압수수색 의뢰조항이 있는 것처럼 보도하면서 영장주의 등 헌법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야말로 헌법과 국민의 기본권을 욕보이는 것이 아닌가.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159명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윤석열 정부야말로 위헌정부이지 않은가. 참사 발생 초기부터 여당 유력 인사들이 유가족들을 보상이나 관심 있는 사람들로 매도하더니 정부도 마찬가지의 행태를 보였다. 유가족들이 언제 재정적 지원과 배상을 요구했던가. 유가족들이 오직 바라는 것은 진상규명이었다. 그럼에도 정부는 유가족들의 요구를 가장 모욕적인 방법으로 묵살했다. 어떻게 진상규명의 책임은 외면하면서 돈으로 희생자와 유가족들을 이렇게 모욕할 수 있는가. 참담함을 넘어 이루 말할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 꼬리 자르기로 끝난 경찰 특수본 수사, 거짓 정원과 자료 미제출 등으로 퇴색된 국회 국정조사에서 참사에 대한 정부의 책임 소재는 따져보지도 못했다. 그런데 무엇이 충분하다는 말인가. 특별조사위원회가 사법부와 행정부의 권한을 침범한다고 주장하며 더 이상 조사가 필요 없다 반복하면서 어떻게 피해자들을 지원하겠다는 것인가. 우리 유가족들은 정부의 그런 행태를 절대 납득할 수 없는 발상이다.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대통령의 거부권은 무제한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법안이거나 국민적 반대 여론이 거센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절제되어 행사되어야 마땅하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인태원 참사 특별법을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대며 거부하는 것은 결단코 정당화될 수 없다. 12구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나아가 우리 사회를 안전사회로 만들기 위한 법이다. 이 법을 거부한 것은 국민의 뜻을 거부하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관료들, 국민의힘 의원들은 자신들의 무책임하고 어리석은 결정으로 역사에 남을 죄를 지었다. 우리는 안전사회로 나가기 위한 기회를 또다시 놓쳤고 재난 참사의 위협에서 단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했다. 최소한의 명분도 근거도 없는 대통령의 거부권 남용은 국민적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진실은 반드시 드러날 것이고 참사의 진상규명과 정의를 바라는 국민의 뜻은 기필코 이루어질 것이다. 12구 이태원 참사의 진상이 규명될 때까지 우리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4년 1월 30일